우리 동네에선 그 노래를 오징어라고 그림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다. 아, 로 선 밖의 공격자는 깽깽이 발로, 하지만 무발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우린 그걸 암행어사라고 불렀다. 최후의 전투를 할 준비가 되면 오징어 머리 위에 작은 선 안을 선을 밟거나 밖으로 나가면 만세라고 외친다. 행복했었다. 네 오늘 까먹지 말고 가야기 가가 치킨 줘봐. 나 좀만 더 줘봐. 아이고 그 까는 거 돈 그러니까 쓸 거 좀 쓰고 살자. 어마 그릇이나 물에 담가놔. 아니 내 생일 맞는데. 어? 엄마 생일? 노인네가 매년 그 음력을 세가지고. 아, 야, 이 집은! 야. 야. 거기 빨리 좀. 아 당신 뭐? 나 좀 제발 나 좀. 다시 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적어놔. 어? 7시 생일 선물은 과연 뭘까? 야! 아, 아빠 좀 사랑해. 하세, 괜찮아? 야, 거기 앉아! 정말? 아유, 자식. 사배야, 일단 이거 받으시고. 지금하다 돈이 있었거든요. 아, 너 코피가 왜 잘 나네? 한 사발 받아다가 오늘 밤 선지. 아, 새끼. 아, 여기 신장 하나라. 여기 안구. 알겠습니다. 그래 거기 구. 죄송한데 씨 그렇게 생각 없이 아무거나 요즘 모이가 얼마나 더 싸움하는 건 아빠 괜찮아. 엄마가 이런 거 불량식 아빠가 가요.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은 남자 여자고 알았어. 아빠가 담배 아줌마 여기 1,000원어치만 더 주세요. 아빠 안녕. 어? 좀 좋은 기회를 드리고자. 우리 집 불교미 되니까 귀찮. 요즘 상술이 아주 다양한. 저랑 딱지 치기를 하셨. 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 반대로 제가 이기면 저에게 10만 원을 주시면 되는 선공을 양보. 나 손에 진짜 죽어. 어?
그럼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 야만대 10만 원 까드립니다. 너 이거 안 놔. 축하드립니다. 아저씨. 이름 성기훈, 47세. 10년 전 구조조정 당시 희망퇴. 3년 전 이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10살. 한밤중에. 아이 근데 술 안 마셨는데도 막 취한. 집으로 새지 말고. 한밤중에. 나 이거 입대 안 맞아서 번. 없어. 그럼 얼굴이 와 그 꼴인. 나 매던 훔쳐. 아 노름도 아니고 훔친 거. 아니니까 니한테. 미국으로 간다 가더라. 네. 그 남자가 뭐 미국으로 직접 저거들 싣고 다 내 시방 먹고 먹으러 밥을. 알을 키울 경제적이 진짜로. 낮에 명함 받은 사람. 참가를 원하시면 기어의 이름. 말 시키지 마라. 헷갈려. 선 쪽수 세시는 거예요? 예. 네? 오야 영감님 일동. 의사 그러는데 숫자 세는 거. 며느리가 차려 준. 자네 부모님이. 그럼 나가서 태극기라도 흔들든가. 너 일로 와. 또 먹고 사네. 양아치 같으신데. 내 깡패를 사러 죽여! 어, 잠깐. 아니,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여섯 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 갑자기 마취시켜서 핸드폰 지갑 그걸 지금 믿으라는 겁니까? 겠습니다. 근데 진행 요원들의 얼굴과 게임의 공정한 진행과 네. 유임금 218번 조상호 고객 기회 지금을 무단으로 빼돌려 107번 김미영 채무 5억 4천 118번 원영 119번 노사 지나갔을 때도 여러분들은 저희를 믿자 여러분께서는 그런 저희를 믿고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빚자 모두에게 공정한 게임을 입다. 아 저 한 게임이 끝날 때마다 돼지 점토 상급회입니다. 게임에 참가를 원하. 며칠 전에 너네 가게 갔었는데 나 그 소리 또 뭐야? 꼴이 나나? 콜? 5분 안에 술래의 눈을 그럼
24번. 야, 너 탈락이야, 병. 내 생각에 저 인형이 동작 감지 장치야. 앞사람 등뒤. 시간 없어. 누구냐? 아까 네 뒤통수? 하지마.